고졸 출신 앵커. 좀 의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자푸푸푸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트의 선율이. 훌륭하다. 훌륭해. 턱없는 앵커 방국봉과 함께 문턱 낮춘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페이스. 오늘은 JTBC 강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시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네. 저희 스타일상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 간판은 나 강지영이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대자. 밝게 빛나는? 대자라니까요. 근데 앵커가 이렇게 총을 네. 데스크에 두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까? 아, 이거는 총이 아닌 선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나 좀 이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불리하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이 뉴스페이스 첫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 후배가 앞으로 더 잘 되고 이 뉴스페이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방송이었다 보니까 많은 또 긴장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얼굴 간지러우십니까? 아니요.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피드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인터뷰이가 얘기한 때 막 다른 데 보고, 다른 데 보면서. 근데 잘 듣긴 잘 들어요. 막 노트도 하시잖아요. 아, 네, 까먹을까봐. 까먹다가 뭡니까? 잊어버릴까봐. 속어기 때문에 까먹다. 틀렸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아, 죄송해요. 웃어서. 왜냐면 손이 정말 작고 귀여우시네요. 아, 캐릭터처럼? 아, 예.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손이 작은 사람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나가도 그 너무 얇아서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좋은 남성이 좀... 근데 제가 알기로 고졸 출신 앵커. 네네, 맞습니다. 기수가? 2.5기. 2.5기? 네, 특채입니다. 아, 특채? 네네네. 선배님이? 일기죠. 거의 JTBC의 기둥을 다 쌓아 올리신 분 아닙니까? 맞죠, 맞죠. 대단하십니다. 그럼 몇 년 데뷔 시킨 거죠? JTBC 개국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몇 년이죠? 알잖아요. 아, 저는 먼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2011년에. 선배님이 또 이제 89. 89년생? 네네네. 네, 그렇죠. 제가 88입니다. 또 갑자기 나이를 또 꺼내시면 선배 노릇하고 싶으세요? 아유, 제가 왜 선배 노릇을 합니다. 갑자기 88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기수 사이에 선배님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 그래요? 누구요? 네? 누구요? 남태형 앵커. 남태형? 그다음에 최미주 아나운서. 최미주 아나운서? 네네. 아나운서 최미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최. 데이비드 최 모릅니까, 선배님? 데이비 초이. 초이. 왜 적는 네. 거죠? 아, 그 친구들 지금 어디 있어요, 근데? 네? 네. 2.5기들. 아, 저만 살아남았어요. 아, 퇴사했어요? 좀 이제 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혹시 오늘 집합 있습니까?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집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네. 이름이 방국봉. 예, 맞습니다. 앵커니까 네. 이제 국수주의가 아닐까? 저 국수 안 좋아합니다. 선배님은 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국수를. 근데 사실 고졸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와서 앵커까지 자리를 맡았다.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아,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떤 제 본질, 이걸 좀 지켜가고 싶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나운서의 본질, 저널리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어요? 저널리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본질은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이요? 네. 앵커인데요? 그럼 저널리즘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빛을 비추고 워치독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배님. 다르게 생각한다라. 네. 아, 들어보고 싶네요. 뉴스들이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좀 장악하고. 누가 장악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주어가 빠졌어요. 예. 그래. 눈. 예? 눈이요? 눈. 눈. 선배님, 뉴스페이스 없애려고 나오신 겁니까? 아, 이거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저널리즘의 본질입니다. 자유. 갑자기 식은땀 쫙 흘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선배님은 더 뽀송뽀송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네. 앵커를 이제 뽑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뽑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지정 스피치랑 자유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딕션과 보이스 칼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로 이제 그 다음에 깡. 깡. 깡 따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특채 기준 본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네. 저랑 얘기하시면서 맞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목이 메어요? 즉석 스피치를 했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긴급 속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시어가 4개가 주어지면 그걸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속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시범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시어 좀 주시죠. 요즘 언론들이 전하는 뉴스들을 보면 마치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에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카처럼 항상 웃는 얼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렇게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왜 강지영 하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방앵커 제시어 주시죠. 뉴스 속보를 전합니다. 짱구, 쌍화탕, 한복, 쓰레기통,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이상 뉴스 속보였습니다. 순발력이 거의 개그맨급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방금 것도 좋았지만 조금 더 말이 되는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뉴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방한한 듄2의 주연 배우인 티모시 샬라메가 양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양말을 보신 분은 가까운 곳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속보였습니다. 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자, 이번 딕션 테스트 한번 준비해 봤어요. 프롬프트에 올라오는 문장을 뉴스 속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실까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도로록 도르륵 드르륵 열었는가. 잘하시는데요? 딕션만큼은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과장되게 표현해 볼게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르륵 이런 식으로. 근데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도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구강 안을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면 좋겠다. 감히 제가 또 언지를 드리자면.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도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저쪽 북조선에서 되게 좋아할 법한 뉴스였다. 전달력 있는 뉴스가 돼. 감사합니다 선배님. 연습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훌륭해요. 좋은데요. 선배님도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 또 있대요. 네.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 23479 마리가 속삭이는 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샴, 살, 삼샹, 샴샹, 야이샹. 선배 요거는 선배님께서 한번. 23479 마리가 속삭이는 숲속에서 아, 읽다 보니까 진짜 좀 짜증나네. 그러면 선배님이랑 저랑 지금 1대1입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1대1이죠? 퍼니, 재미. 아, 펀까지 포함했을 때? 예. 저 약간 개그 욕심 있기 때문에. 선배님이 처음에 딱 인상만 봤을 때는 되게 차갑고 엘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내리고 이제 조금 미소가 보이면서 마음이 저도 좀 녹아내리고. 전 뉴스다 보니까 이제 웃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컨셉을 또 이렇게 싹 잡고 왔죠. 선배 엄청 여리시죠? 갑자기 되게 착한 척하네. 착한. 아니 그게 왜 화낼 일이야? 분조장 아니야? 분조장은 조장 중에 최고의 일본대 조장을 분조장이. 앵커가 아무래도 인터뷰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네네네. 해외 인사들도 만나고 하거든요. The best moment suddenly comes.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조 바이든 and Trump are competing again. U.S. first election rematch has been made since 1956. What is your opinion on that? I don't know. Respect President Carnegie. Carnegie 홀 카네기 아니에요? 네, 데일 카네기. 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오, 그 책 좋아하십니까? 12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12번 정도? 네.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You made my day. 다른 언어도 소화 가능하십니까? 불어나. 불어. 니키메님의 암드드가 하바 에비디가. 아랍 쪽인 것 같은데.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 언어의 알고리즘이 비슷해요? 아프리카에서도 배고프면. 유럽에서도 배고프면. 실제로 중국어로 어가 배고프다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알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슬러. 그럼 배고파 죽겠어요. 어슬려. 어슬러. 훌륭하다. 훌륭해.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한 30분 했는데 선후배 간의 사이가 이만큼 좀 얼어있지 않았나. 요즘 또 뉴스 외에도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흥미로운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이요? 네, 제가 정말 다양한 걸 다 해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흥미롭고 내 마음대로 하는 방송은 정말 오랜만이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저는 순간이. 선배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매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싫어요.
제발 강지영 아나운서에 대해 이제 좀 그만 물어봐라. 혹시 이런 점이 좀 있으실까? 사실 제가 방송에 나오면 거의 매번 얘기하는 게 안경, 청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 사건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는 조금 그 얘기들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괜히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배들의 좀 귀감이 됐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버티면 돼라는 말. 언제 좀 버티기가 많이 힘드셨습니까? 저는 사실 회사에 들어와서 한 2, 3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방콕봉 앵커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선배님들이 워낙에 험한 길을 다 닦아놔 주셨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았나.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힘들게 한 사람은 저 자신이었죠. 내 마음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에 굉장히 답답했고 누굴 탓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저를 힘들게 했죠. 그럼 강지영 아나운서만의 강점, 나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의 강점은 좀 남들과 좀 차별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 뉴스룸 앵커를 하면서 인터뷰를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을 보면서 항상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죠? No hero is born. I'll only be made. 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앵커라서 인터뷰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맞아요. 강경 아나운서만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생각은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Listen. Listen. L-I-S-T-E-N. 그것만 좀 제가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핸커치프 좀 내가 거슬린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선배님. 시청자분들께서 뉴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시옷 발음이 조금씩 세요. 근데 혹시 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배님. 이제 선배님 다시는 뉴스페이스에서 못 뵐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엔딩 타이틀을 선배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뉴스페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를 할 땐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선배님, 이제 가주세요. 진짜 가야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소리가 나네, 이게.